안녕하세요. 사월의 아빠입니다. 오늘 리뷰해 볼 작품은 제임스 조이스의 1922년작 율리시스입니다. 현대 영문학 최고의 작품으로 손꼽히는 작품으로 난해한 문체와 수많은 함축과 은유로 인해서 읽기 어려운 작품이라는 평이 지배적이죠. 이 작품은 아일랜드의 수도인 더블린을 배경으로 평범한 하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기 어렵고 해석이 다양한 작품인 만큼 늘 하던 대로 읽기 전 가이드가 될 정도로만 진행하겠습니다. 상당히 실험적인 소설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지내는지도 모를 정도로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둥둥 떠다니는데요. 자, 지금 종이를 한 장 준비하고요. 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가감 없이 그대로 적어보세요. 꼭 문장이 아닐 수도 있죠. 이미지가 떠오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제 생각을 말해볼게요. 아, 이거 준비한 내용들을 외우기는 외웠는데 자꾸 까먹는다. 근데 저기 렌즈에 뭐가 묻은 건가? 그러잖아, 어떻게 그 형은 나한테 그런 말 왜 한 거지? 녹화 좀 잠깐 멈출까? 사월이 사료는 얼마나 남아있나? 아, 어저께 읽은 책은 진짜 재미가 없었는데. 아 맞다, 내일 출근길에 눈 온다고 그랬지. 이렇게 머릿속을 부유하는 생각들, 딱히 규칙이랄 것도 없고 둥둥 떠다니는 그런 생각들을 잡아서 종이에 적습니다. 그러면 그 종이가 바로 오늘의 작품 율리시스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의식의 흐름, 내적 독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지는 조금 가이드가 됐나요? 비약이 섞인 정리를 내려보자면 TMI 책 버전, 머릿속 암호말 대잔치 정도가 되겠네요. 굉장히 특이할 것 같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낱낱이 써놓은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실험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완성이 된 율리시스는 모더니즘 최고의 금자탑, 20세기 최대의 걸작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여기서 모더니즘 문학이란 기성문학의 형식과 관습에 반발하는 경향의 문학을 말합니다. 계속 해오던 틀을 벗어난 거죠. 그럼 왜 모더니즘 운동이 일어난 걸까요? 바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람들이 기존 체제에 대한 회의감을 느낀 것에서 비롯됐습니다. 이 시기인 1920년대에서 1930년대까지가 서양에서 모더니즘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죠. 작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름 제임스 어거스틴 엘로이셔스 조이스. 오늘의 작품의 배경이 되는 아일랜드 출신의 작가로 1882년 더블린 인근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소설, 시, 희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했어요. 집안은 가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제임스 조이스의 어머니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가톨릭 색채가 짙은 교육을 받게 했는데요. 하지만 성장 과정에서 점점 신앙과 멀어진 제임스 조이스는 훗날 가톨릭 종교에 대한 비판적 묘사가 담긴 작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후에 문학 작품을 발표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때부터 글쓰기에 대한 노력을 이어가면서 짧은 산문 구절을 연습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간결한 문체를 개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졸업 후에는 프랑스 파리로 갔지만 어머니의 죽음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면서 지내다가 아내인 노라를 만났습니다. 그들이 사랑에 빠진 날은 6월 16일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의 작품이 율리시스의 배경이 되는 하루와 같은 날입니다. 이후에는 여기저기 거처를 옮겨가면서 작품 활동을 이어갔고 1941년 취리히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작품으로는 더블린 사람들, 젊은 예술가의 초상, 율리시스, 피네간의 경야 등이 있어요. 이제 줄거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줄거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냥 하루의 이야기인데요. 그럼에도 페이지 수가 1000페이지가 넘어요. 정말 많은 생각들이 담겨 있다는 거죠. 이 작품은 3명의 주요 인물을 축으로 1904년 6월 16일 더블린에서의 하루, 자세하게 말하자면 아침 8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경까지 총 18시간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작품에는 스티븐, 블룸, 그리고 블룸의 아내인 몰리가 등장합니다. 스티븐은 교사로 일하고 있는 문학 청년인데요. 자존심이 강한 편이고 아버지와는 사이가 좋지가 않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부탁한 일을 들어드리지 못한 후회를 하면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물인 블룸이 있습니다. 38세의 블룸은 헝가리 출신의 유대인으로 신문 광고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인 삶을 원하지만 그렇게 되지는 못하고요.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많은데요. 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아싸로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룸의 아내인 몰리가 있습니다.
그녀는 노래를 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남자와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남편인 블룸도 묵인하고 있는 상황. 스티븐하고 블룸에 비하면은 이 비중이 좀 작은 편이기는 하지만 이 블룸의 생각 속에서 계속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야기는 스티븐이 아침에 일어나서 친구들과 얘기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등장인물들이 숙소, 학교, 해변, 우체국, 교회 등 다양한 장소를 이동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는데요. 이들이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든 서로를 스쳐 지나가기는 합니다. 그러다가 작품의 후반, 밤 11시 정도가 됐을 때 스티븐과 블룸이 사창가에서 만나게 되죠. 그렇게 함께 블룸의 집으로 간 두 사람은 300여 개의 질문과 답을 주고받습니다. 그렇게 새벽이 돼서 깊이 잠든 블룸 곁에 있는 아내 몰리의 의식의 흐름을 표현하면서 작품은 끝이 납니다. 줄거리는 여기까지. 사실상 줄거리가 워낙 중요치 않은 작품이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늘려봤습니다. 광고 한 편 보고 와서 더 이야기 나눠보시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쯤 되면은 이야기의 흐름도 알았고 서술 방식이 특이하다는 특징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쓰여 있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작품의 마지막 부분인 잠든 블룸 곁에 있는 몰리의 생각이 담긴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나중에 차를 마시면서 먹은 폭찹이 더위 때문에 별탈 없었는지 몰라. 구린내도 그런 구린내가 없었어. 정말이야. 정육점집 저 요상한 얼굴의 남자는 형편없는 사기꾼 녀석이 분명해요. 저놈의 램프 그룹을 좀 내지 않으면 좋으련만 코가 금세 새카매져 버려요. 그래도 그이가 밤새도록 가스를 내뿜고 있는 것보다는 한결 낫지. 지브롤터에서 나는 편안히 잠들 수가 없었어. 심지어 자리에서 일어나 확인까지 했으니. 어떠신가요? 머릿속에 떠도는 생각을 그대로 옮겼다는 말이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특이한 거는요, 쉼표도 마침표도 없는 문장이라는 점. 이 작품은 6월 16일 하루의 이야기입니다. 하루 동안 아일랜드 더블린이라는 도시를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대도시의 모습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하늘에 떠있는 구름의 모양이나 작은 광고판의 모양까지도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냥 도시의 모습을 상세하게 묘사했다는 것으로 이 작품의 특징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기하게도 이 모든 장소가 다 계획에 따라서 배치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들아, 넌 계획이 다 있구나. 그렇게 다양한 장소에 따른 인물들의 생각이 묘사되면서 자연스럽게 하루가 흐르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은 무서운 짜임새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이동 경로는 이렇습니다. 스티븐의 숙소, 오래된 탑, 학교, 해변, 블룸의 집, 우체국, 교회, 목욕탕, 묘지, 신문사, 도로, 도서관, 거리, 레스토랑, 술집, 해변, 산부인과, 사창가, 블룸의 침실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렇게나 다양한 공간을 이용하고 있기에 당연히 다양한 주제가 등장하죠. 정치, 철학, 음악, 신학, 섹스, 출산, 천문학 등등등. 이 모든 것들은 인물의 시선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모든 생각과 감정, 몸짓, 이념, 연상, 지각과 무의식까지도 다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사소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것들마저도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비누, 설거지, 신발, 약, 감자 등등등. 대단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쭉 늘어놓은 이 특징들을 어떻게든 매듭을 한번 지어볼게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이 작품의 주인공이 주요 인물 3명이 아니라 배경이 되는 도시 더블린이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이곳이고 읽고 있다 보면은 이 도시에 대한 작가의 애정이 묻어남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작품은 인물의 생각을 가감없이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별 얘기가 다 튀어나옵니다. 그 중에 성에 관한 생각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또한 등장인물이 위치하고 있는 배경도 유흥과 사창가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그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 당연하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적인 표현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제임스 조이스는 1918년부터 미국의 잡지에다가 이 작품을 연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잡지의 편집장이 재판에 서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해버렸어요. 이유는 외설적이고 저질스러운 글에 연재를 중단하라. 덕분에 이 작품이 책으로 출간되는데도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1년 뒤인 1921년도에 율리시스의 초판이 발행됐습니다. 출간과 동시에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한방에 베스트셀러에 올랐죠. 그렇지만 미국, 영국, 아일랜드에서는 금서로 지정됐습니다. 이유는 잡지 연재 중단 때와 같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서야
재판을 통해서 미국에서 출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판결문에는 이런 말이 쓰여 있습니다. 새로운 문학기법으로는 인간을 관찰하고 묘사하기 위해 엄숙하고 진지한 시도이며 율리시스를 읽고도 성욕이 일거나 음란한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런 사연이 있었다고 하네요. 여기까지가 인간의 의식과 심리를 최대한 사실적으로 그려가며 인물들의 의식 속에 끊임없이 부유하는 생각들을 그대로 글로 표현한 작품. 읽다가 지쳐서 포기한 사람이 그렇게도 많다는 작품.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 리뷰였습니다. 저는 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즐겁게 감상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